민노총합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김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목선 입항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전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등에서 신분을 세탁하며 범망을 피해왔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10대 동네 선배 등이 후배 중고생 1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혹행위에 성추행까지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한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려다 실행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50명이 숨질 것이라고 하자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노총이 현재 청와대 앞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어젯밤 구속되자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규탄 대회에 나선 겁니다. 네, 민노총은 정부를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받은 것의 두 배 이상을 갚아주겠다고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현재 민노총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민노총 조합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이곳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규탄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제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벌이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민노총은 오늘 긴급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김 위원장 구속은 민노총 구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탄압을 넘어서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겁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김 위원장의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서 마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렇습니다. 민노총 수장이 구속된 건 다섯 번째. 지난 2015년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된 지 4년 만입니다. 민노총은 총력투쟁과 함께 정부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구체적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 청와대 앞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노총은 최순실 사태와 201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그야말로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법까지 어기자 정부 여당도 이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강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있지만 최근엔 정부 여당에서도 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국회가 민노총을 고발한 상황에서 의장이 탄원서를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고 민주당도 민노총이 법을 어긴 부분은 옹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포함한 우리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투쟁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거부했습니다. 불법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노총 해산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정부 여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렇게 지지층의 반발로 곤혹스러운 청와대가 안보 문제에서도 공경에 빠졌습니다.
북한 목상 귀순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은폐는 없었다면서도 사실 전달 과정에서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로부터 허위 논란 브리핑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사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아 허위 논란을 부른 지난 17일 합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내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고 대강 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도환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어제 발표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허위 논란 브리핑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도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SNS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에서 안보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파악해 소상히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상 파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이번 은폐 논란에서 야당은 역시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일단 국방위원회를 열어 따져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군당국의 북한 목선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북한 선박 사건을 은폐 축소하도록 조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군 통수권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때입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삼척항을 찾아 청와대와 군의 발표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기세를 몰아 오는 24일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군당국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 조건 없는 국정조사 수용으로 우리 안보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따지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에 복귀하지 않은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쫓겼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정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오늘 송환됐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까지 신분을 세탁하고 여러 나라에 숨어 지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외환 위기 직후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나옵니다.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정 씨는 아버지 정태수 회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 씨는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 등지에서 신분을 세탁하며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정 씨가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파나마를 거쳐 브라질과 두바이를 경유하다가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정 씨를 국적기에 태우자마자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보그룹 부회장을 지낸 정 씨는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검찰은 곧바로 정한근 씨를 검찰청으로 압송했습니다. 5시간째 조사 중인데요. 정 씨의 아버지이자 7천억 원대 한보그룹 비자금 사태의 장본인인 정태수 회장의 행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송환 직후 검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들키셨어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씨를 상대로 장기간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자금과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준 인물이 아버지 정태수 회장의 도피를 함께 도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출국해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역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검찰은 정 씨가 아버지의 은신처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을 확인 중입니다. 최소 7천억 원대로 알려진 한보그룹 비자금을 정 회장 일가가 어디에 썼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정 씨는 2년 전 지인에게 비자금은 아버지와 형의 옥바라지와 한보철강 인수에 다 썼다고 말하는 모습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내일 오후 도피 경로와 자금 추처 등 중간 수사 경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강간 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광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 남성, 피해 여성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는 여성의 팔을 붙들고 뒤를 따르는 남성. 여성이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참 동안 문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39살 김모 씨.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남성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간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에 있던 김 씨는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여성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주머니에선 이 여성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남기고 있다가 메모지 적어놨다는 잠이냐 아니면 성교행위로 하는 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듯. 경찰은 김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여성 두 명의 지갑을 훔친 범행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도 여성들을 뒤쫓아 집까지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과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탔는데 충수를 누르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항의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술을 먹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관련 소식입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계획대로였습니다. 가짜 문자를 보내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전 시나리오대로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범행 직후 전남편 친동생에게 가짜 문자를 보냅니다.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연구실에서 자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고유정은 살해 이틀 뒤에도 전남편 휴대전화로 자신과 전남편 동생 그리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고유정은 서귀포에서 놀다가 펜션에 같이 들어왔다가 전남편은 걸어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남편의 실종 사건으로 만들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피의자는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고유정은 제주를 떠나기 직전인 28일 오전 경찰에게 전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이 있었다고 처음 말을 꺼냅니다.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과 함께 그 이유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날 오후 고유정은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벗어났고 전 남편의 시신 일부를 해상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유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전면 재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고유정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또 10대들의 폭력입니다. 동네 선배라는 사람들이 후배 중고생 11명을 집단으로 때렸습니다. 이번엔 경북 칠곡입니다. 전 여자친구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그 오해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버릇이었다고 또 때린 부분도 있고. 버릇이 없어서 때렸다. 그렇게 때린 허벅지는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러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폭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라 전해드리진 못합니다. 가해자 7명 중 2명은 구속됐지만 나머지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5명은 모두 미성년자.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애들이 성인이 되면 철이 들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학교는 알아도 쉬쉬하고 교육부는 알아도 방치한 결과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10대 4명이 친구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이들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말입니다. 나는 뭐 재미로 때리는 거 아니지.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소년 강력범은 지난 10년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왜곡된 성취감을 느끼는 하나의 희열감, 즉 놀이 프로젝트화 되었다고 하는 점에 일부 10대들의 비행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너무나 잔혹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지만 북한과 중국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새로 지은 금수산 영빈관의 호숫가를 거닐며 담소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 영빈관 장미원의 고급스럽게 차려진 오찬 테이블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때도 선보였던 들쭉술도 등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의 귀국 전 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두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 일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보도한 중국 언론과는 달리 미국 또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 CCTV는 어제 저녁 뉴스 43분 가운데 33분 동안 시 주석의 방북 성과를 전한 데 이어 오늘도 반복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일면을 관련 기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하는 것은 다음 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홍콩 시위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시 주석 방북 보도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중국 슈퍼컴퓨터 업체에 대해서도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슈퍼컴퓨터.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1위를 지키던 중국이 지난해 미국 슈퍼컴퓨터 서밋에 1위를 내어주면서 중국 정부는 슈퍼컴퓨터 업체에 수조 원대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상무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 준커스광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커 수광이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 회사입니다. 중커 수광은 아시아 최대 슈퍼컴퓨터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슈광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 반도체 제품이 사용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AMD와의 합작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 기술이라든지 중간자적인 자재라든지 미국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금지를 화웨이 경우처럼 해버리면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미국은 이외에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 우시장난 컴퓨터 기술 연구소 등 4개 기업과 계열사도 거래 제한 대상에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얼마 전 이란이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했는데 이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행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0명이 숨질 수 있어 명령을 철회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한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돌연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Shut down an unmanned drone, plan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And here we are sitting with 150 dead people that would have taken place probably within a half an hour, and I didn't like it. 자신의 SNS에서도 이란 내 세계 지점을 공격하려 했지만 공격 10분 전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이란에 더 많은 제재가 추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망자 수까지 밝힌 것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군 무인 정찰기가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한 정찰기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를 원하고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어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현수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학생 특강에서 아들의 성공담을 들려줬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족한 스펙에도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건데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 앞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꺼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벙터리 3점도 안 되고 또 뭐 영어 그때 바로 말하는 800점 정도 이렇게 못 되고. 변변한 스펙 없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소개합니다.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스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황교안 아들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스펙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공감 능력 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사당도 청년들의 상처에 생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자 황 대표는 SNS를 통해 아들은 학점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하게 됐다고 강연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아들 사례를 들었는데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5G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고 주변 기물에 부딪히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넥티드카를 시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 버스에도 나란히 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선을 넘나들기 시작하는 버스. 중앙선까지 넘으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급기야는 도로 통제용 고무콘까지 부딪히면서 취재진까지 당황하게 합니다. 도로를 통제했고 차량은 시속 10km로 달려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암동을 자율주행차 연구지역으로 선포하며 성대하게 시작된 행사가 불안한 운행으로 머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곡선으로 된 시내 일반 도로를 처음 운행하다 보니 일부 실수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대한 정보. 서울시는 정밀 교통정보를 모으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1,600대와 택시 100대에 5G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율주행 기술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안전사고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지금 서울올림픽공원은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번 팬미팅을 위해 노숙도 불사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죠. 박수유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식 팬미팅 행사가 방금 시작되면서 이곳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팬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가 열기를 실감케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의 팬들이 몰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냥 본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좀 너무 기대되고. Rất có hơi lớn làm luật sư nhưng mà vì rất là yêu thích BTS nên là tôi đã đến đất nước Hàn Quốc của mình. Tôi trước giờ chưa hề nghĩ là mình có thể đến Hàn Quốc để thăm BTS. Thực sự yêu họ rất nhiều. 일부 팬들은 어제 저녁부터 노숙을 자처했습니다. 집에 갔다가도 나오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2박 3일 동안 방탄을 기다리려고 왔습니다. 소속사는 안표 근절을 위해 입장 과정에서 철저한 본인 확인을 거쳤는데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시는 주요 랜드마크를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장식했습니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방탄소년단이 찾은 도시마다 랜드마크를 보라색으로 연출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m가 넘는 거대한 참다랑어가 베테랑 요리사의 손길에 맛있는 회가 되고 서해안 박대는 고급 요리로 변신합니다. 이 바다의 맛과 향기가 가득한 현장에 이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m가 넘는 육중한 참다랑어의 20년 경력 요리사의 칼질이 시작되고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왼쪽에 있는 살과 왼쪽에 있는 살과 등쪽에 있는 살,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세심한 칼질을 거쳐 먹기 좋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참치 이행시를 멋지게 해주신 분께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시식시간은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진짜 확실히 달라요. 네. 더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거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 박대는 유명 셰프의 손길에 고급 요리로 거듭납니다. 방대뼈 있는 것만 조금 손질을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사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한켠에선 알록달록 공예품으로 물고기를 그리고 그럼 눈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눈은 진한색으로 할 거야. 조개와 해조류로 장식한 뒤 특수 용액을 넣어 손수 향수병도 만듭니다. 사흘간 이어진 2019 식팜쇼에선 관람객들의 눈과 입도 즐거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 박항서 감독이 재계약 조건으로 베트남 축구협회에 요구한 연봉입니다. 지금 받는 연봉의 5배 수준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지나친 것 아니냐며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스즈키컵 우승, 아시안컵 8강이라는 신화를 읽었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그간 성과를 고려하면 많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책에 여성 비하 표현을 담아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전 행정관. 지금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에서인데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혹은 제가 느끼는 판단은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탁 자문위원은 또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제일 답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청년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관련해 낸 보고서 내용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아이와 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청년과 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 소 한 마리가 평화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텍사스 긴뿔소라는 품종의 숫소인데요. 뿔 길이가 심상찮습니다. 끝에서 끝까지가 무려 3.23m에 달합니다. 이 소는 세계에서 가장 긴 뿔을 지닌 것으로 확인돼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기존 기록보다 약 2.5cm 정도 더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햇살이 강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비의 강도가 강해질 텐데요. 충청 남부와 경남 서부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린 다음 오늘 자정 무렵 그치겠지만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선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호남 내륙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남북 내륙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